알바. 일단은 지금 38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파트 2죠. 파트 2고, 처음에 주어져 있는 문장에서 키워드 두 개를 좀 잡아야 됩니다. 보니까, Medi-Life Pharmacy Employee가 Not Authorized. 뭐가 됐다? 권한 지어지지 않았대요. 2. 어디에? Dispense Medical Advi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Dispense라는 거. 이게, 기부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 프로바이드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의학적인 조언을 그줄 만한 제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키워드 두 개를 이제 굳이 잡으자면은, 의학적인 조언, 그리고 이 메디라이트 파마시 임플로이즈, 이거랑, 이거 개념이 두 가지인데 그냥 전체 문장 내려갈 때 같아. Not authorized to dispense medical advice. 이 전체를 다 가야 돼요.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주어는 Medi-Right Pharmacy Employees. 이게 지금 하나가 되는 거죠. 일단 얘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authorize가 안 됐다. 뭐그 medical advice를 주는데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with the exception of our three licensed pharmacists, 그러니까 우리 세 개의 어떤 그 라이센스를 받은 파마시스트 약사를 제외하고 우리의 카운터 스텝은 do not have the health related degree,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디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mployee니까 our counter step이 바로 employee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Not authorized dispense medical advice. 이게 지금 뭡니까? Not have health related degree.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다 있어요. 오케이? B는 Even our pharmacist can only give information about your prescribed medicines, not diagnose conditions. 심지어 our pharmacist 뭐야 이게? 직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죠? 그다음에 Not authorized to dispense medical이니까 only give information about your prescribed medicine. 요거죠. Only. 둘다 있네요. C는 for the best result,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take your medicine exactly as it was prescribed by your doctor. Employee 있어요? 없죠. 의학적 조언 준다? 없죠. 10번은 둘다 없네. 그러니까 It should be C가 되겠네, 답은. 근데 was prescribed 이거는 아니,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돼. 지금 주어져 있는 문장에서 키워드 두개 잡았죠? 네. 그두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답이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뭡니까? Prescribed by your doctor? 직원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사잖아, 의사.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해석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석해야 돼, 해석. 해석을 정확하게. 오케이? 안 그러면은 이거 써먹기가 힘듭니다. 그럼 D도 마저 한번 가보세요. D. D를 마저 가보면 어떻게 된다? This regulation is for your own safety, as your doctor knows your medical history best and can advise you accordingly. 기본도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은 employee 있어요, 없어요? 없죠. Not authorized to dispense medical advice. 있어요, 없어요? 어디? advise you accordingly. 아, 이거는 지금 의사가 이렇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거리가 멀고, D번에 주어에 해당하는 디스레귤레이션 있죠. 이 디스레귤레이션이 이두 가지 내용을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규제. 어떻게? 직원이 뭐 한다? 의학적인 조언을 줄수 없습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제 틀렸다면
C랑 D랑 헷갈려 하면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답을 이제 C로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시 정리해. 뭐 한다? 첫 문장에서 뭘 챙기자? 키워드 몇 개요? 키워드 두 개를 꼭 챙겨야 돼요. 키워드 두 개. 그러니까 내용으로 풀어가면은 이거는 거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춰야 될 문제예요. 얘는 맞춰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돼요.